글쎄 뭐김 대표님의 오른팔이다 이런 건뭐 지나친 해석 같고요. 이제 제가 2012년 6월 18대 국회를 떠난 뒤에 김무성 불출마를 대표께서 했죠, 그때 네, 아마. 저는 네,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정치에 대해서 좀 정치를 떠나서 여러 생각을 해보려고 하던 그런 차에 김무성 대표께서 그 당시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들에게 의원실에 이제 공문을 돌렸습니다. 미국에 배낭여행을 가실 분을 참가해 달라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행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전혁 의원이 굉장히 저하고 친했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그걸 기획을 한 분입니다. 본인 미국에서 유학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기획을 한 것을 전 설명하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불출마 선언을 했던 또뭐 비례대표 의원들 포함해서 한 10여 분이 미국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뭐 20 며칠 동안 정말 차 안에서 밥을 해 먹고 손수 빨래 가면서 같이 돌면서 정말 동고동락했단 말이 맞겠지요. 정말 매일 그때 밤 김무성 대표 같이 같이 갔습니까? 갔었죠. 김무성 대표가 이제 지금 낙천이 됐죠, 그때. 그렇죠. 대장격이었죠. 그 미국 그 배낭여행단에.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 서로를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저도 그 전에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 대변인 시절에 김무성 대표께서 원내대표셨고요. 그 당시 이제 당직자 대 당직자의 만남, 뭐 그런 이제 만남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배낭여행 가면서 이제 급격히 친하게 됐고요. 그 후에 뭐 김무성 대표님 모시고 뭐 유럽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들 둘러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한번 여행을 한번 갔다. 일본의 그 전체 지방 상황. 수도가 아닌 오사카나 도쿄 같은 수도가 아닌 지방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일본 뭐 지방 지역도 한번 돌아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같이 인간적인 굉장히 친하게 된 관계가 됐다고 할까요? 뭐 그런 관계입니다. 뭐 제가 무슨 뭐 왼팔 오른팔은 정치적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이제 앞으로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공천 문제 굉장히 핫 이슈가 내년부터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규정은 뭐 개선 여지는 있겠죠. 그러면 더 넓어진다는 거잖아.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인 경우, 그런데 이제 당내 경선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 당내 경선을 하는데 외부 국민 여론조사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이 정치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많은 의견이 있죠. 그렇죠. 과연 정당 제도가 그렇다면 상존할 수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의 여지는 이게 계속 남아 공직 있습니다. 후보. 근데 뭐 저는 순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혁신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혁신위가 제대로 잘될 것인가 의문점, 의문부호를 계속 던지시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잘, 큰 근데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굳이 앞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굳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 굳이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칫 이 정치인들 말하면은, 굳이 이런 표를 다 자르고 이제 하면 큰 문제 되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될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은, 혁신위와 당의 현실론을 제기한 혁신위와 이상을 제기하는 혁신위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 전체. 또 특히 현역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렇죠. 혁신위, 혁신위대로 혁신을 주장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에나 어느 조직이나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대립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절충하고 타협하면서 나가는 게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돌이 통원은 어떻게 있을 수 됩니까? 있다고 지금 봅니다. 현역을. 현역 의원은 10명입니다. 제가 모두 18분인데요. 10명이 현역 의원이고요. 외부 인사가 6명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 아니고 외부 인사도 아닌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김무수 위원장과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은 아니고 또 알겠지? 외부 위원도 아닌데 제가 아마 그래서 간사를 맡은 것도 아마도 현역 의원 생활 해봤고 또 그러면서 또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지적하는 현역 의원들의 입장보다는 또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 간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견 충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 저희 그 혁신위에 들어오신 현역 의원들 굉장히 개혁성이 강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개혁을 위한 당내 모임을 주도했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혁신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평균치 의원들보다는 좀 그 개혁이랄까요? 초선들이 쭉 되죠? 재선하고 초선 반반 정도 되죠, 지금. 네. 네. 초재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개혁적인 의견을 대변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뭐, 어느 회의에서나 의견 충돌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재까지는 이제 그 현역 의원분들이 현실론을 제기한 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현실적인 또 당내에서 또는 현역 의원들이 이런 현실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들이 강하게 외부 인사들이 주장했던 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제지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는 대개 다 의견이 일치된 상태에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염치를 되찾자 그리고 이제 특권 내려놓자는 건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표현은 신뢰 회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 네. 왜냐하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현역은 10여 명이 들어왔고 뭐 저도 뭐 정치권 몸 담았던 인사고 김문수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12명은 외부 인사를 제한 12명은 개혁의 주도자이지만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개혁을 제대로 하기에는 국민들로부터 혁신이 자체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과제가 여러 과제가 있지만 일단은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과제를 또 수행을 하자. 그런데 이 신뢰 회복 과제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실천이 쉽습니다. 크게 이해관계 될 때는 부분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염치를 되살리고 국민도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인을 또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실 한국 정치의 가장 비극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비난과 불만의 대상에서 이제는 조롱거리까지 돼버린 상황입니다. 국민들 조롱거리가 된 국회의원들 본인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신뢰 회복 과제에 대해서는 큰 이해 없이 지금 뭐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픈 프라이머를 포함한 이제 공천 문제는 정치 제도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 왜냐하면은 정당 개혁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루지 못한 뭐 원내 정당화라든지 정책 정당화 또는 뭐 전자 정당화 같은 우리 당의 틀. 사실 대한민국의 현재 정당들은 70년대식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화당, 뭐 과거 민주당 시절에 40~50년째 그 정당 구조를 중앙당과 시도당, 그다음에 지구당의 모습.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지구당이 없어지고 당원 협의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당도 지역에서 당원을 찾으면은 솔직히 50대 이상밖에 없습니다. 40대 이하의 당원을 찾기 힘들 정도의 그런 정당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 문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론 국민들의 인식, 정당이 국민들에게 보다 다가가고 젊은 층이 보다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다가가는 노력을 하기 전에 제도 틀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기존의 제도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저희들 고민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치 제도. 이건 공천 제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무슨 뭐 중대 선거구 문제도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정당 명부를 도입한다든지 석패율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부분들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마치 이 문제가 나오면은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도 지금 그 문제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다른 이슈를 빨아들여 버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이 뭐 블랙홀이라고 하듯이 공천 문제가 나오면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그리 빨려 들어버리면 저희들이 다른 혁신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느 정부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세금 올려서 버틸 수 있는 정부 뭐, 없습니다. 선거에서 다 줬다고 다 그러죠. 넘어갑니다. 아니 내 돈 뺏어가겠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는 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합의.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담세율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서 세금 내는 비율이 한 20% 정도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모델로 생각하는 이른바 북구라파의 복지국가들은 40%가 넘습니다. 예, 예.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까지 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가 세금을 한 달 10만 원 내는 사람은 2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예. 세금을 두 배 이상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자 우리가 북유럽의 복지는 이렇고 네덜란드의 복지는 이렇고 스웨덴의 복지는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사실
저 부담, 고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배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발전 모델이요. 우리는 미국형 발전 모델을 지금 도입을 해왔습니다. 과거 뭐 미 분쟁 이래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형 발전 모델은 세금 적게 내고 적게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의 국가 담세율 26%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의 눈은 우리가 성장하다 보니까 아 빈부격차 커지니까 아니다. 유럽 쪽으로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담세율이 다 30% 이상입니다. 40% 육박하고 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현실은 미국형이 와 있는데 눈은 유럽에 가 있는 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유럽형의 복지를 원하면 내 주머니에 덜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덜 내고 덜 받자라고 한다면 미국형 가는 거고 이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왜 국가가 나한테 다 안 해주냐, 공동체가 더 안 해주냐, 또 뭐 국가는 세금을 더 내야지 왜 이 논란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 타협 합의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국가의 구조를 어떻게 맞물려 만들어 가는가 맞물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제에 대한 정리가 없이 넘어간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 구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무모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에게도 정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당은 혁신을 한다면요. 반드시 왼쪽으로 진보 쪽으로 갑니다. 정책들이 혁신을 하면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갑니다. 아. 표를 얻기 위해서 가운데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대층이 넓어지고 국민 보편적인 성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던 정당이 왼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혁신 비대위원장 하면서 경제민주화 치고 나오고 막 그렇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 뭐. 야당은 참 안타깝습니다. 야당은 혁신 경제 이제 당 위기에 빠지면 혁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 쪽 사람들 빨리 모아야지. 그래서 더 왼쪽 있는 사람들을 빨리 우리 당으로 끌어모아서 증원군을 거기서 끌어모으는 겁니다. 예비군을 거기서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현재 야당보다 야당의 증원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단체 분들. 또는 뭐 제 뭐 이른바 진보성의 정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정책연대라든지 하다 보니까 더 왼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의 공감대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멀어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자국세 쓰는데 내 힘이 약화돼서 내 밖에 우군을 땡기는데 그 우군이 왼쪽에 있는 게 땡기는 게 야당의 과거의 관성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죠. 야당은 본인보다 왼편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고 여당은 본인보다 오른편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여당은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만 어찌됐든 야당의 구도가 본인보다 가운데로 와야지 보편적 국민 정서에 맞고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왼편을 끌려가리는 그게 야당이 혁신 실패하고 선거 때만 해도 크게 이기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문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나 또 외부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이야기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3대 미스테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 중국 베이징에서 반경 1000km 있는 민족 가운데서 아직도 중국말을 쓰지 않는 강한 민족,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맨날 못 나간다고 한탄하는 민족, 이걸 3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어려운 과정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기간 내 아니 60년이 아니라 200년 인류사의 근대화 발전 모델 가운데서 이렇게 빨리 근대화와 민주주의 또 인권을 획득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도 마땅한 그런 민족이고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될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죠. 가장 무서운 것은 현실 어려움보다도 공포 자체라고.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과도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6.25의 어려움도 60년대 그 어렵던 시절도 우리는 버텨내서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합심하면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권도 저희들이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부담이 아니라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 그런 국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